말씀 좀 수정하겠습니다. 제가 GMS에서 최고의 전략가는 절대 아니고 그냥 칭찬의 말씀으로 그냥 그렇게 하신 것 같고 저도 선교를 전공한 사람은 아니고 그냥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하는 심정을 가지고 보니까 전혀 큰 기대를 하실 필요도 없고 함께 우리 문제들을 나누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정리를 간단히 해봤습니다. 시간이 한 20분 정도 주어졌는데 이제 제가 다루어야 할 항목이 한 20 항목 되는데 20개 한 항목에 1분 정도 다루면 이제 20분 다 될 것 같은데 1분까지 항목을 다룰 수 없고 그래서 하는 데까지 하다가 나머지는 여러분이 읽으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최소한 아껴서 시간을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사실은 이 그 여러 가지 문제를 그 지난번 또 선교 대회 때 사실은 다뤘습니다. 다루어서 또 선교 대회에서 다루는데 그 선교사들이 모였을 때 한 50 정도의 문항을 제가 만들어서 일일이 설문조사를 다 해서 선교사들의 의견을 개진해 봤는데 여러 가지 문제를 거의 다 다뤘습니다. 뭐 난개발 문제, 이런 뭐 영세 문제, 자기들 뭐 이런 그 노후 분양 문제 다 다루는데 밤 2시까지 이렇게 의논을 하고는 현장에서 자기들이 해결할 수는 없다. 그래서 결국은 GMS에서 본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과거는 접어뒀다가 오늘 제가 다시 이제 은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동진 박사가 그 선교 성우 진단학이라는 데서 삼진 아웃이라는 데 있어서 내가 붙인 거고 세 가지 진단하셨는데 필드도 진단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고 행정구조도 진단을 해야 되고 선교 주변 환경도 지속적으로 진단하고 대처를 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결과적으로 선교 정책이라는 것은 동체는 아니고 반드시 움직여야 될 기관차로 비교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주제별로 종의 본부, 기독교 GMS 본부에 관한 몇 가지 말씀을 내가 중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신하가 임금에게 아뢰는 심정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중원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은 일하시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니까 혹시 마음에 맞지 않는 그런 생각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실제적인 선교 업무에 발전한 13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본부에서 제가 옆에서 보면서 지켜본 것은 본부의 사람들이 이제 행정하고 교육하고 그다음 재교육 이런 프로그램을 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선교 기금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하신데 불구하고 이게 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선교는 사실은 재원이 없으면 불가능한 건데 선교 기금 마련을 위한 총력 구조로 본부의 구조가 좀 변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본부가 가지고 있는 지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니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교사를 파송하는 데부터 그 다음에 선교사가 출구하는 데까지 이르러서 모든 선교지 선택과 그 다음에 사역의 내용과 선교지 책정은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에서 지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본부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진행을 시켜주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선교지 선택도 그렇고 선교하는 내용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본부에 의해서 곤출을 해가지고 정말 이게 그 모든 선교사에게 공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반과 정책 아래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고 개교회가 다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본부에서 할 수 없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곳은 아마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난개발되고 영세하게 되고 나중에는 사회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게 발생하고 있는데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로 본부에서 컨트롤 타워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한번 고찰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에 평신도 자원을 활용하다는 걸 제가 운문을 그대로 썼는데 읽어볼게요. 조금 목사님 조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GMS 이사회는 교단 목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사회가 목사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도 선교단체에서 특이한 현상이다. 선교는 모든 사람이 동참하는 것이 본질적인 요소인데 선교를 관장하는 중요한 기관인 GMS 이사회는 왜 목사들만 구성되어야 하는가? 선교 현장에 가보면 선교 목사도 있고 평신도 선교사도 있고 여성 선교사도 있다. GMS 이사회 구성은 시대 감각과 선교 현장의 실태를 외면한 현실로 보인다. 아니 선교 기관이야말로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갖고 동참해야 할 복음 전파의 성격을 갖고 있다. 선교의 전체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할 주요 기관인 이사회의 유능한 평신도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야 한다. 교단 산하에는 장로, 집사, 여성 등 선교적인 마인드와 능력을 가진 많은 평신도 지도자들이 있다. 이들을 직접 GMS 이사회에 참석시켜 선교의 시너지 효과를 가져와야 한다. 목사들로만 구성된 GMS 이사회를 지향하고 평신도를 참여시키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평신도의 참여들을 높이는 법이 위한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어쨌든 변화가 필요합니다. 엄청난 평신도 자원이 우리 간에 다 깔려있는데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될지 깊이 고민하다가 제가 쓴 거니까 혹시 목사님들 오해 절대 하지 마시기 바라고 목사님들 하는 걸 제가 거부하고는 절대 안 해요. 목사님 하셔야죠. 하시면은 무언가서 변화가 필요하다 이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정말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GMS 이사님들이 이사에서 하시는 그 일들을 제가 보니까 뭐 교회도 지금 임무를 맡으면은 소홀히 할 정도로 정말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런 걸 제가 생각하지 않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운영면의 효율적인 좀 생각하면 그 이사님들의 그 기능과 역할이 너무 확대돼가지고 해석된 것 같다. 뭐 정관에 그래 나와서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지만 제가 보기로는 GMS 업무를 이사회가 전부 다 계리하고 실행만 실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실무진들이 장기적으로 사역의 전략과 방안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좀 이런 그 여백이 없는 것처럼 보여서 말씀드리고 그다음 또 하나는 그 선교 행정부와 사역부의 결정들이 그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걸 지나고 나서 시행돼야 되니까 이 스피디한 세상에 한 달을 기다려야 결정을 하게 되는 거니까. 또 한 달을 계속 결정 안 되면 또 다음 달 넘어가야 되니까 상당히 그 이 선교 행정과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지연되는 게 많아서 불합리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들이 오시는데 여러 목사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거기에다 교통비 다 들지요 시간 낭비하지요 또 목회 현장에 떠나야 되지요 이런 게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선교 그 이사님들이 그 이사를 하기 위한 그 주관을 해서는 너무 준비한다고 직원들이 다 거의 다 그 서류 동원한다고 실제적인 그 선교의 본연의 모습보다는 서류 준비하는데 회의 자료 준비하는데 사실은 3분의 1, 한 달에 3분의 1 시간을 보내는 이런 현상인 것
갔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그는 갔다서 이런 것 같으면은 조금 우리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제가 청진대학교 있을 때 이사를 하면 이사를 한 지 한 2주가 전까지 이사에 설모한다고 지금도 정신이 없어요. 우리나라 그 교수를 채용하는 이런 분들이 있으면요. 이사님들이 그 교수들이 쓴 논문과 박사님 논문과 그 일반 논문을 다 카피해오라 합니다. 박사님 논문은 영어로 됐거든요. 영어로 된 걸 줘도 읽을 수도 없는데 이렇게 해서 안 하고 걸려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드는 비용과 시간 낭비가 엄청 많아서 사실은 그 학교에서 본인의 업무가 아닌 이사의 준비를 위한 것이 너무 많아가기 때문에 힘들었는데 지금에서 와보니까 그런 것은 안 해요. 그건 전혀 비교가 안 돼도 불구하고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인 선교 정책을 일관시켜 할 수 없는 게 2년마다 이 임원들이 바뀌고 그러니까 전에 한 그 정책이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이렇게 좀 안 돼서 지금에서 선교 정책이 일관성 있게 오랫동안 실패할 수 있는 그런 그 프로젝트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로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종의 선교 후원비가 너무 부실해가지고 여러분이 다 공감하는 거지만은 사실 그 장로교의 그 약점이 뭐냐 하니까 선교에서 감리교는 그 컨벤션이 있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회의가 끝나면 다 선교를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동남아 지역에 나가보지만 전부 다 감리교 선교사들이 이쪽에 와서 선교를 했었지 장로교 선교는 없었습니다. 한국만 특이하게 이렇게 동남아에서 이제 현상을 가지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감리교는 아예 선교를 위해서 모든 체제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선교가 선교 동원을 위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감리교 아니고 집례교 이 선교 활성화될 수 있는데 우리 그 장로교는 구조적으로 할 수 없지만은 총에서라도 선교 후원비를 상당히 GMS에 후원을 해야 선교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본부에 있는 분들이 이 일을 위해서 많이 고생하고 또 본부에 있는 그 이사님과 실행이사님과 이사님들이 선교비를 내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겨우지 운영하고 있는데 어쨌든 종회가 자신의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종회 GMS인데 종회에서 지원을 이렇게 적게 하고는 있을 수 없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종회 지원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인력 동원과 인기인데 사실 이것도 좀 제가 각별한 아이디어를 냈는데 꼭 GMS의 출신들만 우리 GMS에 들어와서 승계 발전의 기회가 되겠느냐. 우리 종신 출신이나 교단 출신의 인재들이 페라처치 GMS 아닌 페라처치 기관의 OMF 기관에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함께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거의 벽을 쌓고 이게 수행이 안 되는 이런 이제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미래 지향적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듣고 그다음에 이 질문을 넣을까 말까 하다가 제가 넣고 말았는데 직원들의 임금이 좀 그렇다. 왜냐하니까 같은 그 교단사나에 종신하고 이제 그 종회본부하고 GMS가 세 개 본부가 있는데 종신과 그다음에 종회 본부에 있는 직원과 GMS 본부하고 이 현실적으로 임금이 너무 차이가 납니다. 사실은 GMS 본부에 있는 직원들이 훨씬 더 필요하고 중요한 일을 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쓰는 개념이 생기지는 모르지만은 너희들은 선교에 그냥 가냐 그러니까 어리 가난하게 살아라는 개념이 이렇게 고착돼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거는 그 공정과 정의의 시대에 전혀 맞지 않는 상당히 이 문제는 고민을 하고 여기 있는 분들이 뭐 차태현나 무슨 종에 있는 분들하고 무슨 뭐 지리 나중도 아니고 다 같이 한 학벌 뛰고 다 졸업한 분들인데 근데 선교에 그 좀 이렇게 대한 새로운 어떤 힘을 실어주고 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도 지금은 생각을 하고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교 업무의 발전 두 번째 이제 한번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선교 업무의 발전을
평신도 순교사 양성인데 제가 여기에 이제 좀 쓰지 않는 영화 하나를 사용했는데 페라미셔너리 발굴이라고 우리가 종에서 파송하고 있는 정규 순교사 플러스 교단이나 특정 지역에서 선교사로 파송하지 않는 이런 종류의 선교사들이 굉장히 지금 숫자적으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사회에서 대신에 GMS에서 보낸 선교사 외에 다른 집이 경험이 나니까 사회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러 분야의 경험을 가지고 성공을 하고는 여생을 선교하기 위해서 논문들이 많고 전문적인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교 현지에서 적응해서 선교할 수 있는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자기가 돈을 가져오기 때문에 자립도 선교를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이 선교 현장에 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과 그 분야에서도 개발을 해서 접촉하기 때문에 선교 현장에 적극적으로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우리는 지금 현재로 선교 요원으로서 충원하면서 받아들이는 게 좀 약화되어 있는데 앞으로 선교의 지평을 넓히고 선교를 보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 페라미션들을 발견해가지고 GMS 선교사로 활용하면 선교 신화적과가 상당히 선교 현장에서 나타날 걸 알기 때문에 여기도 신경 써야 되겠고 제가 IBM 그 선교 전략의 변화를 이제 몇 년 전에 했는데 IBM 그 진대계 선교, 정규 선교사를 줄이고, 이제는 그 단기 선교사를 통해가지고, 그 선교를 확장하는 걸 전환해 버렸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니까, 이제는 그 가서 한 달 동안, 2달 동안 선교하다가, 본부에 와서도, 본부에서 모니터링 해가지고, 그 접촉한 사람들을 다 선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GMS, 그 진대계 본부가 빚이 굉장히 많았는데, 3, 4년 동안 그거 다 해결해버리고 다시 몸기도로 돌아가서 정상적으로 성교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상당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이어서 이제 그 직업 성교사 시대인데 제가 이거는 이제 우리에게 닥친 이야기인데 예를 들면 이제 우간다나 이런 지역에 또 그 탄자니아 같은 지역에 성교사를 굉장히 우대해서 봤는데 제가 지난해에 가보니까 선교사가 선교의 구조장을 외면하면 선교 동력은 상실하게 마련입니다. 구조의 내용이 뭐냐니까 지금 현재 우리 GMS가 파송한 선교사를 가지고 있는 센터, 교회, 학교 효율적인 방안을 위해서 다 검토해야 됩니다. 지금 다 개인한테 맡겨가지고 컨트롤되지 않고 전혀 조사되지 않는 상황에서 많은 교회 교인들이 흥동하고 기대하지만 효율적인 방안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적절히 대처하고 있는가 고민해야 되고 그다음에 선교사들이 재배치가 안 돼가지고 한 곳에 모여서 선교의 동력을 굉장히 감소시키고 있는데 재배치 문제는 이제 고민이고 선교지 그 재산의 사유화도 이제 상당히 문제가 지금 부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선교 앞으로 선교 건물 선교를 제가 이제 말씀하셨는데 건물 선교는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당분간 계속해야 되고 또 필요하지만은 뭔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소대 교회사를 연구하면서 이 도무스 에클레지에라고 초대 교회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다 가정에 모여서 예배를 본데도 불구하고 4세기 동안에 교세가 엄청 확장해가지고 결국 콘스탄 대제가 기독교 세력이 너무 확장돼가지고 맥기를 들고 기독교를 공인하고 말아버렸는데 이 시대에 우리 선교사들이 왜 교회만 지어서 선교하라는가 정말 그 복음을 들고 바울처럼 바울이 122문에 걸쳐서 이 초대계 가정교회를 갖다가 시블링 메타포, 시블링 소사이티라고 형제 자매의 그 말을 해서 시블링 소사이티로 결정을 해서 122에 이 말을 사용했었는데 이 가정교회에 해당되는 것은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해전관리에 연결돼가지고 다 보험 전파를 위해서 근신하도록 다 훈련시키고 오랫동안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4세기 동안 교회가 엄청 폭발적으로 성장해가지고 로마의 사회를 황제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성장을 볼 수 있었는데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한국 교회도 어려워지고 재정도 힘든데 같은 패턴을 할 수 있느냐 훈련시킬 때부터
이런 훈련이 필요. 교회를 세우지 말고 전도부터 해라. 전도 파고 나서 그 다음에 성과 있으면 현지인들이 교회를 짓더라. 이 한국 선교사들이 와서 처음 우리한테 보여준 겁니다. 이게 3년 정책이었습니다. 세모난 교회, 성동교회 질 때 한국 사람 다 짓고 선교사 조금 도와줬지. 한국 지금 선교사처럼 한국 돈 가져가지고 교회부터 세워놓고 하고 있는 패턴 아니었습니다. 한국 선교에서 지금 완전 거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이 필수적으로 될 필요 없는 게 이제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저희 제가 집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미국에 있고 그래서 하도 답답하니까 이제 좀 줌이라고 하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 집 사람이 줌을 통해서 우리가 식사를 같이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앉았는데 미국에 있는 우리 그 아들, 그다음 뉴저지에 있는 우리 딸, 그다음에 또 뉴욕에 있는 우리 그 처남, 그다음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뭐 우리 처제 다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먹는 그 빵이나 이런 걸 다 하나하나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끓여놓고 보여주고. 서로 이제 단체적이면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니까 식당에 앉아있는 기분이에요. 전혀 이질감이 없어요.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선교를 지금처럼 할 수 있으면 하지만 할 수 없는 시대에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여기 앉아서도 자기가 전도한 사람을 다 여기 동남아에 불러와가지고 주음을 통해가지고 당연한 성령하고 나눌 수 있는 시대가 오지 않느냐. 이런 고민을 사실은 해야 되고, 사실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어발식 그 교회 개최 제안인데, 이거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정말로 이제, 우리가 은행도까지 브레이크를 불고, 30개, 40개 교회를 개척한 문제가 아니고, 제대로 된 교회가 개척되어야 되는데, 이 숫자가 서로 싸우다 보니까, 같은 지역에서 선교사가 다섯 개 성교회 교회 세웠으면 자기는 여섯 개. 이런 식으로 경쟁이 돼가지고, 그럼 다섯 개 교회를 세운 게 자리 뺐느냐, 너. 하나도 자리 안 한 상태에도, 인데도 불구하고 또 교회를 세워서 이렇게 하는 건강하지 못한 성교. 그 다음에 성교지 신학교 운영, 정말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영재 신학교까지 와서는 성교 신학교가 경쟁력이 없고, 질이 멸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통일 교재도 이제, 워낙 그 성교사에 가가지고 신학교 지어가지고 뭘 받을지 몰라가지고, 지금에서 이제 통일 교재를 만들어서 이제, 겨우 제가 한 3, 4년 전부터 이제, 지금에서 있는 분들하고 의논해가지고 했는데, 이제서 이제 9월 정도 되면 아마 교재가 다섯 건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 교단 교재가. 다섯 건 나오면 이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성교사들이 제대로 된 계획주의 신학을 중심으로 해서 신학교 학생들 교육을 시켜서 건강한 성교를, 성교 보험자 할 수 있도록 일단 이런 것 장치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선교사님들의 주거 정책인데 선교하는 지역의 주거서 로컬라이제이션이 안 된다. 그걸 제가 느꼈고 이건 NK 때문에 로컬라이제이션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NK를 돌볼 수 있는 특수한 NK 관리 선교사를 보내서 국제학교 있는 곳에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거의 외지에가 선교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있는 선교사는 있을 거 없더래요. 예를 들면 제가 지앙마이 자주 가는데 지앙마이에 이제 선교사들이 많습니다. 국제학교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앙마이 모인 이후 또 필리핀 어느 지역 모인 이후 국제학교 있는 도시에 선교사들이 많이 모이는데 그러면 아이들이 다 컸습니다. 대학 가고 한국 영재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이가 위해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그 자리에 왔다면 아이를 키우고 나서 딴 데 가야죠. 선교하고 하지 않아요. 거기 센터 지금 거기 있어요. 아이를 키우는데도 근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있는 다른 나라는 똑같은 도시 인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단 선교사가 2명, 3명밖에 없는데 국제학교에 있는 이 지역에는 선교사도 200명, 300명이 있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이 구조성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이 키우기까지 그곳에서 언어 다 배웠죠? 문화 다 배웠죠? 재정했죠? 가서 이제 다른 지역에 가면 선교할 수 있는 게 준비된 데도 불구하고 안 가요. 지금에서 이거 문제를 거론하고 이거 재배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도 한국이 아니지만 아직도 동남아에서 농촌 인구가 엄청 많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농촌에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 도시에 와서 이제 교회가 성장하고 마찬가지로 농촌 인구가 엄청 편지에 있는 이 동남아 지역에 농촌을 가지 않아요. 이런 문제는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고. 단기 선교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장기 선교팀 제가 관찰하기로는 혹시 오해 없기 바랍니다. 단기 선교가 7월 8월은 단기 선교입니다. 12월 1월은 단기 선교입니다. 단기 선교팀 한국에 갑니다. 그러면 7, 8월 단기 선교 준비하는데 앞에 한 1주간 걸립니다. 단기 선교 2개월 하고 나서 또 구역적 일주일 있습니다. 3개월 동안은 여름에 단기 선교 때문에 선교사 묶여 있습니다. 겨울에 똑같은 현상으로 3개월 동안 단기 선교를 묶여 있습니다. 1년에 2분의 1이 단기 선교 때문에 선교사들 사이에 묶여 있습니다. 단기 선교는 선교사이 아니냐? 선교사이겠죠. 성교 본인의 사역이 단기 성교나 아니잖아요. 단기 성교가 와서 성교한테 필요한 어떤 일을 하지만은 성교사가 거기 미달 매달려 달려가지고 단기 성교 필요한다고 성교가 안 되는 겁니다. 3개월, 6개월 동안 1년에. 물론 단기 성교를 많이 안 하는 성교사였지만은 대부분의 성교사가 단기 성교 때문에 1년에 6개월을 항복시켜버리는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잘 모르겠어요. 내가 잘못 봤는지. 그 다음에 선교사들의 효율적인 대외활동인데 선교사들이 내용을 안 했지만 다는 아닌데 이 건축을 해야 됩니다. 선교사들이 너무 많이 돌아다닙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는요. 선교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선교비의 현실화인데 이 선교비의 현실화는 우리가 상당히 고민해야 됩니다. 풀링과 세마이 풀링 제도를 하든지 조합을 하든지 뭔가 선교사들의 후원비가 건강하게 이렇게 전달돼가지고 선교사의 갈등이 없어야 되는데 선교지 10주마다 오는 선교비가 다르니까 선교 현장에서 차는 사도 다 달라가지고 선교 현장에서 갈등을 숨어있는 갈등인데 엄청난 갈등입니다. 왜 공공의 이름을 가지고 하는 GM의 선교사들이 같은 지역에 오는 선교비가 다 가정마다 달라가지고 갈등을 느낀다는 이거 당대하고 있다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상당히 뭘 통해든 간에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그런 걸로 보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서로가 이렇게 건강한 선교를 하기 힘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교사들의 그 노후 대책인데 이거는 뭐 GM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해결을 해야 되고 해결해야 될 문제를 생각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아스포라 그 한인 교회인데 지금 디아스포라 하는 교회를 이용하는 것도 늘 말씀드리지만은 빨리 속도내야 됩니다. 한인 교회에 엄청난 인적 자원과 재원이 있는데 그걸 활용하지 못하는 이런 그 우리 그 선교 현장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그 디아스포라에 있는 종진 출신의 교회만이라도 선교 오렌티드한 그런 교회로 바꿀 수 있도록 홍콩에 있는 그 목사님 우리 졸업생 한 분은 교인이 그 한 몇백 교인밖에 되지 않는데 30명의 그 선교사를 풀타임으로 가정을 보내고 60명의 부부가 또 60명의 선교사를 보내고 있는데 굉장히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이런 것도 현지에 있는 그 한인교회가 선교 오렌티드한 선교교회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활용하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국내 배공 노동자를 우리가 소홀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큰 명제입니다. 그 제가 그 미얀마에서 비행기를 타고 칼을 타고 오는데 한 20명의 미얀마 청년이 한꺼번에 쫙 갔습니다. 몇 년 전에 굉장히 똑똑한 지금 대학 출신들이 미얀마 출신 대학 출신들이 한국 이제 노동 파업을 위해서 이제 오는데 정말로 똑똑하고 정리된 사람들이고 일본 다 왔는데 청년들이요. 그런 엄청난 그 자원으로 말하는 A급 자원이 한국에 들어와서 노동자가 있는데. 한국 교회에서 이 사람들을 그 교회 교인을 만들어서 재파송시키면은 한국인 선교사 10명 보낼 봐도 한 사람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외국에 보낸 것만 선교사 선교로 생각하고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섞고 있는데 현지 노동자들이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현지를 선교시키기 위한 자원이라고 봐도 저는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도 우리 교회가 우리 GM에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동일을 대비한 문제 선교사 재교육 프로그램 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마치겠습니다. GM의 선교 정책의 미래 지향적 그 매뉴얼을 분명히 만들어야 되는데 우선순위로 정하자. 뭐가 필요하고 뭐가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우선순위를 가지고 일을 진행해야 되고 순위를 정해놓고는
구체적인 방안과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누가 할 거냐? 결국 우리가 모든 해야 되는데 다 할 수 없으니까 종에서 결정하든 GM에서 결정하든 어디서 결정하든지 어떤 팀을 만들어가지고 진행하도록 할 수 있도록 위임해주고 전략을 얘기하고 해야지 전략연구소를 통하든지 제가 강의를 그 종에 문제가 돼서 몇 년간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저는 강의를 하고 많은 사람이고 내가 종회장도 아니고 내가 GM에서 지사장도 아니고 능력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반말하고 많은 사람이에요. 반말하고 많은데 돌아가서 생각해보니까 하나도 되는 게 없어가지고 내가 왜 또 말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사실 오늘도 왔습니다. 말을 해가지고 뭘 합니까? 해야죠. 성경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사님들 책임지든지 취업팀을 만들든지 종의 위험하든지 성교를 전국적으로 정말 새롭하기 위해서 전략을 세우고 실천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고사합니다. 다 죽습니다. 마침내 질문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너무 이렇게 소리를 지를 죄송하고요. 답답해서 그렇고 정말 우리가 해야 됩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지혜 주시고 또 동력도 주셔서 정말 선교지가 달라져서 우리 교단이 이 일을 통해서 다시 재충전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일들이 나타나길 간절히 바라고요.